그다음 이제 세 번째 기가 이제 인부지불온이죠. 인부지불온이면 불력 똑같이요. 불력 분자호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원문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본이나 이제 우리 그 한국 쪽에서 우리 글쓰기의 패턴을 가니까 이제 점도 찍고 따옴표 쓰는데 이 자활하면 이게 끝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위 따옴표도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거의 일본서 번역했거나 우리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 걸 가지고 번역한 거니까 이런 우리가 쓰는 구두점들이 있게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문에서 한자가 아니죠. 한자 이러면 하나하나를 얘기합니다. 예. 한문 하면 문장입니다. 그죠? 제가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한자는 몇 자로 되어 있느냐? 몇 자냐? 옥편, 이래 두꺼운 이게 한자가 몇 자냐? 한문도 몇 자냐?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한자는 몇 자일까요? 한자입니다. 한문도 한자입니다. 예. 이게 뭘까요? 천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아내는 겁니다. 이게 하늘과 땅 속에 있는 이치, 그죠? 이치가 뭘까요? 이치하는 거. 이치 이래 쓰죠. 이치. 옛날 그 할아버지 얘기가 하나 있죠. 할아버지가 손지 보고 이놈아 거기 할배방에 가가지고 왕편 가오느라 이랍니다. 왕편. 이 할아버지 공부를 많이 못했어. 근데 손질을 가리켜. 근데 옥자의 옥편이 이게 옥자의 옥자인데 옥편은 이래 돼 있거든요. 옥편 하는 게 금옥 같은 글이다 이 말이겠죠. 금과 옥 같은 글을 모아놓은 책이다. 이게 이제 옥표인데 할아버지는 이 옥자가 이 눈에 안 보이는 게라. 그래서 왕편 가오느라 했다는 무슨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한 요 글자 두자죠. 두자가 모여서 했다. 모였다. 회의하고 있다. 이걸 회의 문자라 이릅니다. 두 가지 뜻이 합쳐서 한 글자를 만든 회의 글자라 이릅니다. 이럴 때 이제 부수죠. 요게 말리자고 요게 뭡니까? 임금왕자라고 안 합니다. 구스록변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구스록이 요게 구스록변이라고 하는 걸 몰랐던 것 같아. 그런 사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서당글이랍니다. 서당글. 또 그보다 더 낮은 글은 뭡니까? 골목글이랍니다. 그 다음 뭐죠? 옛날 양반집 자재 밑에 종 있잖아. 똑같은 동급, 동갑내기 아는데 종은 책보따리 메고 왔다 갔다. 지금 같으면 뭐 차지 뭐 차. 자가용 차지 뭐. 그죠? 그게 옛날 종이 했던 거고. 양반집 자재는 떡 타고 댕겼다 이런 얘기잖아. 그런 아들이 서당에 글을 배우러 가면 양반집 자재만 가지 뒤에 그 저 종은 구경 못 듣잖아. 그 교실 못 가잖아. 그렇게는 창렴에서 듣죠. 창렴에서. 그 이제 지난번 우리가 주역에 이런 근기가 있습니다. 근기에 거는 일이 나오죠. 거는.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거는 원형이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원형이정이다. 여러분, 양반집 자제 이러면 이도령이죠. 이도령.
이 도령의 똘마이는 누구죠? 비서는 방자죠. 방자인데 이 도령은 서당 교실에서 공부를 해. 방자는 못 들어가고 창 넘어서 기다려, 이렇게. 그죠? 바깥에 기다려. 그리고 들리는 소리를 뭘 들립니까? 주역을 읽는 자리에. 그거는 이제 현토를 붙인다니? 우리 식으로 떼서 읽는단 말입니다. 그거는 원코, 형코, 이코, 정한이라 이랍니다. 이게 읽을 때 이렇게 토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건 원형이정이 아니고 우리 소리를 내서 붙이면 그거는 원코, 형코, 이코, 정한이랍니다. 방자가 집에 와가 이들은 보고 서방님, 서방님, 서방님 학당에 뭐할 다닙니까? 와 이렇게. 아니 오늘 가만 들어봐. 코 공부하대. 코 공부하대. 코. 그 배야 많은 이야기. 코여 있는데.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듯이. 여러분 그 춘향전에 이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옥신각신하는 얘기가 보이죠. 그렇듯이 이치락 하는 게 동네를 형성을 하면 이 말입니다. 동네를 형성하면 농사가 잘 돼야 될까 이거. 그죠? 그럼 이게 뭡니까? 왕답입니까? 문전옥답입니까? 문전옥답 농사가 잘 되는 기름진 땅을 구하는 거 아이가? 그게 이치 아이가? 뭐 다른 거뭐 있나? 그죠? 그래서 그 문전옥답이 농사가 잘 되려고 그러면 공기도 바람도 잘 통해야 되고 물도 잘 흘러야 되고 마르지 않고 이런 게다 갖춰야 되는 게 이치죠, 이치. 그죠? 예. 그렇듯이 한문은 하늘과 땅 속을 연결하는 하나의 이치가 있다. 김이 아버지가 있다. 엄마가 있다. 아버지, 엄마가 자식들을 많이 낳고 사는데 이치가 있다고 그러면 뭡니까? 두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하나의 이치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자식들은, 여기 이제 자식들이라 합시다. 자식들. 자식들이 얼마나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늘과 땅이 엄마, 아버지라고 그러면? 만물, 만사가 들어간다, 아이가. 이 만가지가 들어간다, 아이가. 만가지가 들어가는데 이 만개를 여기 꼽을 수가 없잖아. 대표로 하나를 해놨잖아. 그죠? 그렇게 만가지가 들어간다, 이 말이죠. 만가지가 들어간.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게. 만가지가 들어간다. 만가지가 들어간다는 말인데, 이게. 이게 이제 동사형이고, 이게 명사형이 되면 뭡니까? 만드는 사람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만드는 사람. 우리말로 하면 제이입니다. 제이. 제이를 뭐죠? 장인까지요. 장인. 이게 공이라는 말이.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문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한자와 한문은 한자다. 두 자도 아니다. 남이 다른 사람이 들으면 저 사람이 뭐, 끼 마차가, 자기식으로 설명하는 거지 전혀 이치에 타당치 않다 하는 소리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주역 공부를 이치, 주역은 이치의 학문이거든요. 이치를 아주 깊이 소위,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물미가 이렇게 왔다고 보죠. 뭐 터졌다고 하면 좀 지나친 얘기고. 그래서 남들하고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해를 하시고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좋은 저한테 의견을 주시고 하면 저도 공부를 해서 보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자와 한문 얘기인데 여기 지금 나왔죠. 학이 시습지가 나왔고 유붕이 자원방량을 하는데 세 번째 인부지 인은 이제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죠? 한자에서 이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사람들. 사람들. 사람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면 한문 속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인입니다. 타인. 내가 아닌 타인. 내는 내 아자를 쓰죠. 내 옷자를 씁니다. 예. 이래 쓰는데, 나 여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예. 이런 글자를 많이 쓰는데, 타인, 남을 쓸 때는 인자를 씁니다. 그죠? 남이, 타인이 이 말입니다. 인부지. 여기, 남이 안다. 불점은 알아주지 않는다. 그죠? 남이 안다. 이 동사가 되죠? 알아주지 않는다. 요 생략된 뭡니까? 생략된 목적은 나를 이 말이겠죠. 이런 거 이제 자꾸 하다 보면 보입니다. 예. 아버지 가방이 아니고 아버지 가 방을 큰 목적어가 보입니다.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하나를 내가 논어 공부를 해보겠다 그러면 백독 하겠다. 백독. 이번에는 열독 하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뚫려지지. 낚시꾼도 그렇잖아요. 내가 막 한 3시간 자고 있어. 근데 나 한 말도 안 물어. 그죠? 옆자리에서 막 부다닥 부다닥 막 수시로 낚아. 그걸 내가 옮겨봐. 그 내한테도 안 물어. 그죠? 즐겁게. 그죠? 즐겁게. 오래 장구하게. 예. 이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죠. 머리로 하는 싸움은요. 콧대콧대입니다. 콧대콧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문장을 이어가는 게 여기서 끝나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데 뒤에 문제가 있으니까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낸다. 이건 불자가 없으면 성낸다죠. 불이 있으면 성내지 아니하면. 지자는 화살입이죠. 화살입이고 온자는 뭡니까? 이게 온천이죠. 그죠? 온천이니까 내 마음이 아까는 이 마음이 눕혀있던 마음이 벌떡 살아나가. 요거는 설신변이라는데 설신변 마음이 섰다. 눕혀있던 마음이 심입니다. 이 평상심 마음 섰다. 뭣이? 내를 안 알아줘? 하고 벌떡 섭니다. 이게 설심대 뭐요? 버글버글 끓으면서 물 끓듯이 버글버글 심장이 끓으면서 성내지 아니해야 역시 한 번 더 붙이면 또한 역시 하면 한자표기죠. 역시 또한 그죠? 또한 군자라고 하지 아니하겠는가? 이 말은 군자다 이 말입니다. 군자인데 문장을 그죠? 강조하기 위해서 불과 호를 붙였죠. 그죠? 이제 판을 이제 이렇게 한번 디비는 겁니다. 자, 사람이 아닙니다. 남이, 타인이 알아주는 자 누구를 생략된 내락하는 목적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그죠? 내가 그죠? 생략되어 있죠? 내가 성내지 아니해야 군자라고 하지 아니하겠는가? 그럼 이 군자가 뭐겠습니까? 군자가 글자 그대로 하면 임금될 시종자지요. 자자가 아들 자자니까 시종자지요. 성인될 시종자지요. 그죠? 뭐 이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임금 군자 쓰잖아. 임금군. 임금할 때 쓰잖아. 그죠? 쓰는데 임금이 제일 높은 단계 임금이 뭡니까? 제일 높은 단계는 성군이겠죠. 다시 말해 현군도 있겠지. 현군. 지군 하는 것도 있겠지. 지군. 또는 뭡니까? 용군 하는 것도 있겠지. 그죠? 인군 하는 것도 있겠죠. 어진 임금
똑같은 임금인데 현명한 임금, 지혜로운 임금, 용기 있는 임금 중에서도 가장 도수 높은 사람이 성스러운 성군이다 이런 얘기할 때 이 성군 될 수 있는 시종자죠. 자자가 시종자. 그죠? 군자가 아니겠는가. 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공자님이 했던 학생들 데리고 평소에 강의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다담을 하는 자리에 했던 얘기 중에서 이 제자들이 모여가 선생님의 책을 어록을 하나 어록이죠 어록 논어 어록을 한번 묶어봐야 되겠는데 선생님이 논하신 거 설명하신 거 그죠 묶어봐야 되는데 1분을 뭘 올릴래 의논했겠죠 논어의 저작 연대는 지금까지 안 밝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분분한데 자활 요 뒤에 나오는 게 요 1장 1절에 나오는 게 2절이 유자왈칸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증자왈카거든요. 대체로 유자의 제자들과 증자의 제자들이 주류가 돼서 아 이래다가는 선생님 말씀이 사장될 수 있다. 우리가 이걸 모아가지고 그죠? 모아가지고 하나 하나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가 책을 엮어놓자 이렇게 이제 했다고 그랬죠. 정확한 연대는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처럼 1분에 오른 게 여러 가지 있겠죠. 1분 싸움이 참 치열했겠죠, 그죠? 치열했는데 1번에 올린 게 지금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중고등학교 나온 문장이죠. 그죠? 하기 시습지 불령여로와 유봉자원박내 불령낙화 임부지불원 불력군자와 그렇습니다. 이걸 두고 옛날 선비들이 또는 학자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했다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 이 불력입니다. 불력. 하나하나 불력이 다 나오죠. 그죠? 예. 가까이 요 경주에 가보면 옥산서원이 있습니다. 회재 이은적 선생. 옥산서원 들어가는 문 이름이 불력문입니다. 또한 역시 아니한가 문 되죠. 이 내용을 모르면 해석 못하죠. 이어 들어오는 사람은 첫째 군자다. 두 번째 뭡니까? 늘 기쁘다. 매일매일 기쁘다. 매일매일 기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뭡니까? 이어 들어오는 사람은 같은 열이죠. 열. 이 열과 이 낙이 다르죠. 이거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희열이 일어나는 거고. 이거는 뭡니까? 악대 울려가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기쁨을 안팎으로 기쁨을 가지는 사람이 군자야 되는 정도가 돼야 일문에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령문 있고 안동의 도산서원 가보면 마당 왼쪽 문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빠지는 문이 있습니다. 어느 제자의 아버지가 희사를 했다고 그러죠. 불력문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불력을 상당히 중요시했다 하는 걸 우리가 논어 학의장의 1장 1절에서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